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이 5조 원 넘게 늘며 두 달째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에 따르면 지난 5월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은 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지난 2월과 3월 두 달 연속으로 감소하다 지난달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 대출이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.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5조 6천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. 금융당국은 주택 매매, 전세 거래량 회복과 함께 은행 재원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증가의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.